감정 뷔페라는 음식점이에요. 이렇게 뷔페식으로 잡수가 먹는 건데요. 이나 여러분들, 치킨, 깻잎, 파김치, 오이지 이 안에 숨어있는데 뭐 제육볶음밥도 있고요. 밥 아주 푸짐하게 뒀습니다. 국으로는 김치국수, 김치말이 국수고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세팅, 이거 세팅하는 거 다 넣어. 편집이 안 돼.
벌금 보낼 수도 없네. 안 갔다 와. 아, 슬픈데. 이러고 있지. 이게 희망이라는 게 슬픈 거다. 슬픈 거 아니야? 그거 지동 중에 있는 거. 그런 식이야. 학교 다니면 구원 아무것도 그거? 2차 가지고 가면 물어봐요. 그냥 나 한 번 들어. 이거? 한 번. 이거? 그냥 따라. 근데 7억 이상인데? 그냥 따라. 누군가 쳐다 그냥 따라 7억이라고 물어보려고. 동생이 한 번 되나? 그냥 따라 7억. 동생이 3억 분양에 파고도 먹고. 그냥 따라 7억. 그러네. 거의 주제 한두 번씩 바뀌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네, 오래 안 걸려요. 어제 주문한 거 새로 와가지고 씻고 이거 하고 잤어요. 한 10분이면 돼요. 오늘 막 아우도 하고 먹었는데 상추 하나 상추 하나 상추 하나 또 해보면 6년 더 내려져 조건이 있나? 상추가 달라요 그냥 나 5억이야
수입은 한 번 없고 가격만 그쵸. 미래의 구독자들 가지랑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더 먹을 거예요? 이건 안 되는 더 갖다 드릴게요. 형 돼요? 실태는 엄청 많이 갖고 와가지고 아주 시키 많아요. 허리도 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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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다, 뭐 아니면 달다. 뭐 이렇게 매콤매콤 되게 조심스럽게. 아, 식감이 좋아. 그리고 그건 아닌데. 딱 설명할 맛이 없어. 맛있다. 좀 LH 따라가. 응, 맛이 있는데 무슨 맛인지 형태가 못하네. 중초에 LH, 근데 리츠 말고 순수 LH 포스터를 입고 있는데 얘네가 좀 이름만 아니야? 아니 볶음이죠? 네 개가 나왔어. 내가 못쓰게 이렇게 다 끓여서 나 지금 새 거 먹으라고. 새 거 해도 맛있잖아. 따가워. 새 거는 안 따세요. 배려해, 배려. 몰랐어요? 그쵸. 7그릇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한 그릇이 요거 두 개였어. 양이 적어.
이만큼 먹었어. 그 약간 물바가지 알죠? 거기에 가득 채워서 먹었던 거 진짜로. 물바가지는 애가고 오바고 그 쇠그릇 있죠? 무슨 쇠그릇 큰 거 거기에 가득 배가 찢어진 거 먹었던 거 같아. 왜 그랬는지 막 그렇게 맛있지 않았던 거 같아. 나 지금 그걸 보던 거 근데 그냥 많이 먹었어. 국수가 그 딱 들어갈 때 첫 느낌의 그 밀가루 향과 그 감촉과 그 온도가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밀가루 먹고 그 씹는 그 괴로움 약 마치 피카츄 똑같이 먹는 느낌. 뭔지 알아요? 입에 꽉 차있는 뻑뻑한 맛? 피카츄 똑같이도 약간 그런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맛있다기보다는 피카츄 똑같이도 양념 맛으로 먹는 거예요. 네, 그 퍽퍽하면서 그 뭔가 싸구려 고기의 그 특유의 비린내 그걸로 먹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을 즐기는 그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피카츄 돈가스가 200원이나 300원이었고 포토키가 200원이나 300원이었거든요. 가격 거의 비슷하잖아. 둘이 도대체 뭘 먹을까 맨날 고민하다가 떡볶이는 너무 양이 적어. 저는 맨날 피카츄도 같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치킨 떡볶이는 500원이랑 좀 비쌌어. 500원이랑 300원짜리 컵 있잖아요. 떡볶이 그러니까 그 200원. 종이컵이랑 그 슬러시 컵이 중국인데요? 한번 컵? 전 정수림 이게 먹었어요. 컵 비싼 거 맨날 안 먹고 있어요. 원래 내 기억에 피카츄 떡볶이랑 떡볶이랑 그 뭐였지? 그래서 맨날 중대생에 구매하다가 피카츄 돈가스 먹었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교수 쪽하던 아니면 항상 잘 돼서 더 좋은 데를 이전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돈은 차라리 다른 걸 했었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갔다가 그냥 계속 하지. 근데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고수점이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래? 홍보돈도 홍보돈도 싹싹 긁어먹으면 많지 않을까? 애들이 매일매일 사먹어도 많을 거 아니에요? 큰 학부 아, 전기생 뭐 그때 한 500명 되겠어? 걔네가 사먹는다고 생각하면 응? 걔네가 계속 사먹는다고 생각하면 500명이 정교생이 300원짜리 컵볶이나 피카츄 돈가스를 먹었을 경우 15만원이에요 매일같이. 매일매일 15만원이면 맞죠? 15만원 500 곱하기 근데 매출이 15만원이고 이제 원가 빼고 원 자재비 빼고 하면 뭐야 한 5만원 남나? 하나만 먹진 않겠지. 근데 이건 정교생이 다 먹는 경우 누가 어떤 정교생이 다 먹어 안 먹는 애도 많지. 근데 하루에 4만원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분식점으로 한 달에 150만원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둘 다 분식으로 이정은 300원 짜리에 로카랑 궁금한 게 요즘 부수점은 장사 잘 되나? 학교 앞에 안녕 여러분 다 먹었어요. 바이 또 찍을게요. 10초만 더 찍을게요. 20분 돼요. 10초. 1등 부장, 2등 여자 부장, 김지랑 부장님. 파인 조이 파인.